위트 TV. 안녕하세요. 제출시를 기대하는 위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프고나 은하고가 제출시 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이번에 가장 투표수가 많은 컨텐츠가 재오픈된다고 하는데, 플라워 판타지아, 봄 운동회, 엘프고, 은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엘프고나 은하고가 매우 높은 확률로 당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우려먹냐라는 말이 많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결국 뽑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엘프고가 열릴 거라고 생각되지만 반전으로 다른 게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투표를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링크 걸어둘 테니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공지였던 것 같고, 추가로 업데이트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알려드리죠. 이번엔 폭탄 모드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마다 위험에 빠진 친구가 등장하고, 2초에 걸쳐 친구를 구출하면 추가 점수를 획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비가 사용하는 폭탄 스킬이 강력해진다는데, 폭탄 모드를 최근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젠 좀비도 스킬을 쓸 수 있나 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킨 관련입니다. 러블리 플라워 세트가 재출시됩니다. 물론 라이드까지 추가되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스킨이 있는데, 김하연, 맹규리, 서강재, 이윤지의 새로운 플라워 판타지아 스킨이 출시된다고 하네요. 액션은 대충 이런 게 있습니다. 업데이트 될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업데이트 관련 영상을 들고 왔네요. 엘프고나 은하고 나오면 정말 좋아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기 위해 공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투표하실 분들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뭘 투표했냐고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